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AWS 클라우드 웨비나 세 번째 세션, 스타트업의 고객 성공 사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황혜숙입니다. 인프라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선 뭐 고객의 요구사항, 뭐 고가용성, 뭐 대량의 데이터, 글로벌로 이제 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니면 뭐 비용 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설계하는데요. 이제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성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이제 회사들의 유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이용호 매니저가 이제 AWS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고 다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방입니다. 우선 신속한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인프라 아키텍처의 이제 주제인데요. 2011년에 설립된 직방은 부동산의 어떤 이제 매물 검색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죠. 그리고 요즘 부동산이 엄청 활성화가 이제 부동산, 직방은 거기 이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직방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직방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충분한 이제 고객 지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인프라 관리 기술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개발력 중심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아무래도 좀 개발 중심의 이제 인력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 고가용성 인프라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었겠죠. 직방은 이제 여러 인프라 서비스를 이제 분석을 하고, AWS에서 제공하는 확장성, 뭐 가용성, 데이터베이스 성능,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과금 모델,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AWS를 이제 선택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마우스 포인트로 보시면, Elastic Load Balance가 있고요. 이제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데이터를 RDS로 보내고, SQS에서 같이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앞단에 ELB가 있고요. ELB와 EC2 전부 다 오토 스케일링이 이제 적용 가능하고, SQS 또한 이제 확장 가능한 메시징 클러스터로 트랜잭션을 대기열에 이제 저장을 하죠. 여기서 저장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DB에 대한 부하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와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한 이제 S3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훌륭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민첩성과 이제 확장성이 이제 확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의 어떤 다운타임에 이제 민감한데,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니까, 지금 보시면 뭐 5년 전이긴 합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이제 1,000만 다운로드를 이제 달성을 했고, 네,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보시면 뭐 다음 케이스에도 있겠지만, 인프라, 그러니까 온프렘에서 서비스 하는 거 대비해서 한 뭐 30에서 그 40% 정도 이제 비용을 이렇게 절감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소한 비용을 가지고 뭐 앱 개발하는 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방에서는 좀 서머리를 하면 RDS, 오토 스케일링, 뭐 S3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고가용성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이제 환경이고요. VCNC에서 개발한 비트윈 서비스입니다. 근데 다들 VCNC는 알고 계신가요?
VCNC는 이제 2011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제 모바일 세상에서 뭐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런 걸 이제 하자라는 이제 그 취지로 만든 커플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VCNC가 이 앱보다는 그 타다로 좀 많이 좀 인식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VCNC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서비스 이제 개발을 이제 오픈했을 때 사용량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죠. 더구나 이제 커플을 위한 서비스다 보니까 서비스 특성상 이제 사진이 많아서 스토리지 사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게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미지 저장 공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스토리지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장 공간도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인스턴스를 뭐 하나 더뭐 늘리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일주일 넘게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응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역시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찾게 되었을 때 AWS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신뢰도가 높다가 있고요. 그리고 AWS는 이제 몇분 안에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하고 이제 바로 이제 빠르게 테스트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시에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금방 쓰고 바로 이제 또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픽이 급증할 때 오토 스케일링 뭐 이런 거 다 당연히 이제 적용되죠. 여기 또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 라우트 53에서 들어온 아키텍처를 이제 로드 밸런서가 받고 여기 이제 서버가 받고 그죠? 되면 이제 고객이 트래픽이 늘어나면 당연히 ELB도 늘어나고 이 EC2 서버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S3도 뭐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거의 쓸수 있는 네, 스토리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VCNC는 지금 AWS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네, 쉽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제 서비스 특성상 왜 이벤트 데이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미리 서비스를 오토스케일링 이제 미리 걸어놓고 준비할 수 있죠. 트래픽의 이제 폭증을 이제 예상을 하는 경우에 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서비스 품질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제 글로벌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일본이나 뭐 동남아 뭐 이렇게 해외 진출로 이제 다 하려고 하는데 AWS는 그 24개 리전 뭐 77개의 가용 영역 245개 국가의 뭐 서비스 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로의 어떤 그런 서비스 확장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 관리 및 CDN 서비스를 이제 위주로 이제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어떤 그 연예 기획, 뭐 음반, 뭐 영화 이렇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는 뭐냐면 국내 이제나 뭐 해외 관객한테 홍보하고 이제 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감당이 좀안 된다라는 게 있었죠. 아티스트 웹사이트를 이제 온프렘에서 이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케이팝 스타가 요즘 이제 인기가 이제 급증해서 이제 트래픽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뭐 평소에 1,000배 혹은 뭐만 배까지 급증을 하고 하면 어떤 인프라의 어떤 그런 투자 서비스 없이는 좀 이제 지원이 힘들다 이렇게 되죠. 특히 이제 뭐 슈퍼엠 같은 뭐전 세계적인 스타가 새 앨범을 출시할 경우에는 그 인프라의 용량 예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사의 특성상 대용량 미디어 파일들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요구 사항이었고요. 여기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이제 매니저가 이제 그 여기 매니지먼트 콘솔에다가 미디어 파일을 올리면 일반 이제 메타 파일들을 RDS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실제 미디어 파일들은 여기 S3에 올라가게 됩니다. S3는 거의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스토리지로 용량도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로 해외에서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AWS의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이제 그 CDN 서비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캐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앱 사용자들은 거의 그 10ms 미만의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통해서 네, 이제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객도의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SM에서는 온프레미스 대비 50% 정도의 이제 인프라 유지에 드는 인력도 최소화하고 비용 자체도 50%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가 AWS에 직접 접속해서 이제 리소스를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SM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스타트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충분히 뭐 15분 내에 이제 리소스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그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의 주 AWS의 주요한 그 서비스로는 S3 그리고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가 없으면 전 세계에서 모두 여기 S3에 다 접속을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예, 그 속도가 느리겠죠. 네. 그래서 그 캐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제 사례는 이제 웅진 싱크빅이고요. 아마 웅진 싱크빅을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고, 1980년도 정도에 설립돼서 다양한 이제 교육 문화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종합 교육 문화 기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쌓인 이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 서비스나 개인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부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게 용진 싱크빅의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기존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그 이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제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또 어디나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분석 결과 또 그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쓰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다 같으시죠, 그죠?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뭐 구성하고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또 역시나 뭐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고객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해서 AWS를 이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메가존과 함께 네, 아키텍처를 다시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네, 오픈을 했습니다. AWS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실시간의 데이터를 위한 키네시스도 있고요. 실제 그 하둡도 전부 다 여기 AWS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죠. EMR이라는 것으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는 웅진 IDC와 AWS를 이제 함께 쓰는 그 하이브리드로 구성된 아키텍처인데요. 실제 IDC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AWS의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키네시스가 받아서 이 데이터를 S3에 넣고 이 S3에 넣어진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 EMR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 실시간 데이터도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EMR에서는 정형 데이터, 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 다 한꺼번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실시간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EMR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제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하려고 하면 인프라 관리 및 설계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풀매니지드 서비스로 네, 진행되고 있으니 네, 아무래도 좀 인프라 관리 비용이 축소가 되겠죠. 일단 그래서 웅진에서는
이제 AWS 이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해서 여기에 각종 데이터들을 많이 넣고 데이터 저장소 이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데이터 및 정형, 비정형 데이터 전부 다 이제 분석하는 환경을 갖췄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전부를 다 구축을 하고 실제 서비스 오픈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이제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단기간에 구축을 해서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제 활용하면 인프라의 이제 유연한 확장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에 이어서 IGA 웍스라는 모바일 기기 마케팅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의 케이스입니다. 웅진 싱크빅도 굉장히 고객 데이터가 많았지만 IGA 웍스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그 모바일 앱을 트래킹하고 거기 이제 모바일 광고 플랫폼 혹은 뭐 마케팅의 메시지 전송 등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IT 및 관리가 이제 필요한 시스템인 거죠. 수천 개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온프레미스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부담도 많고 인프라가 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역시 이것도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 트래픽이 이제 갑자기 몰릴 경우에 이제 1년 365일 이제 무중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이제 필요하다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인프라 장애로 인해서 사용자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좀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좀 케이스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하다가 AWS를 선택을 하고 AWS에 이제 올려서 이제 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EC2하고 이제 EBS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만 중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에서는 굉장히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 EC2 뭐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만 쓰다가 뭐 SQS라든지 뭐 키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대용량을 이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대용량 DB도 이제 NoSQL인 DynamoDB도 적용했고요. 역시나 다이나모DB도 뭐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죠. 네, 키네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엘라스틱 빈스톡을 또 활용하면 특히나 이제 개발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인프라의 어떤 그런 상당 부분을 굉장히 자동화하거나 뭐 부하 분산 뭐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AWS를 쓰신다면 엘라스틱 빈스톡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IGA웍스에서 이제 AWS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나서 보시면 물리적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어떤 70%만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셨고 그다음에 고가용성 확보한 덕분에 99.99% 이제 가용성 제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뭐 세이지 메이커라든지 뭐 ML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욱더 AWS 그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부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많이 고려하는 많은 어떤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싶다도 있고, 네, 그렇죠. 지누스라는 업체는 저도 이제 잘 몰랐습니다만,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 제조 판매 기업이라고 하고요. 실제 아마존닷컴에서 매트릭스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일본, 유럽으로 이제 점점 판매 시장을 넓히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누스의 한국 법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법인에서도 SAP을 단기간에 이제 구축을 해야만 했었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 이제 고가용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절감을 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AWS의 선택의 이유를 보시면 이제 지누스 이제 미국 법인이 기존에 MS Azure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애 발생 시에 굉장히 신속화된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지원이 가능한 한국 업체를 찾던 중에 AWS 파트너사인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제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크게 리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서부 리전 EC2의 ERP 시스템이랑 이제 수발주 시스템 구축했고요. 그리고 동부 리전의 S3 이제 백업 파일을 구성해서 이제 리전 간 복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VPC와 VPC 간에는 VPC 피어링을 통해서 전 세계 법인의 연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네,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그러니까 AWS 이제 글로벌 인프라가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스물 몇 개 뭐 리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AWS의 제 백본망을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로 네 서비스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반복되는 AWS의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뭐 EC2, 뭐 ELB, 뭐 SQS 그리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 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엘라스틱 빈속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구축 기간을 이제 좀 단기간에 했고, 그래서 투자 비용을 이제 좀 절감을 해서, 네, 인프라를 이제 유연하게 확장을 했다. 아마 뭐 EC2를 보시면 그냥 일반 온디맨드 말고 아까 뭐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 RI라고 이제 예약 인스턴스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용 최적화로 약 뭐 6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체 뭐 백업, 보안 서비스 활용해서, 네. 클라우드 사용 환경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네. 많은 부분이 이점이 되었다. 보여지고요. 그럼 다시 조금 앞부분을 조금 좀 서머리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각 그 하시는 그 서비스에 맞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할 때 뭐 고가용성, 뭐 대량의 데이터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뭐 글로벌 서비스, 뭐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충분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유지 케이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